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2022년 1월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국민적 소망은 정권교체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5년의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불법, 아집, 불통을 척결하기 위해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화두는 없습니다. 우파건, 중도건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사람이 국민의 55%에 달하고 있고 상당 기간 그 수치에 변함이 없어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유지를 주장하는 국민이 35%에 달한다는데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적과 동지의 관계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지가 40%나 되고 3할 넘는 세력이 정권 유지를 지지한다는데 할 말을 잃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경험한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과반을 넘는 국민이 일관되게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의 시대적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정당의 주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윤석열, 안철수, 고용일 등 셋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일 분열된 우파 정치 세력을 하나로 묶지 못하면 정권 교체의 시대 요청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수 우파 후보의 난립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좌파에게 빼앗긴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우파 후보의 난립으로 좌파에게 초중등 교육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의 자율성,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였고 정치적 중립성마저 무너뜨리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곤두박질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뼈아픈 패배를 다시 한번 경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 대선도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의 패배도 보수 우파의 분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에 속한 사람 중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정권 교체와 이를 위한 후보 단일화에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인 강론에 들어가면 말과 행동이 제각각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상위 목표를 잊은 채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정권 교체와 후보 단일화에 총론만 외칩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는 외길 뿐인데 그 길을 외면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1987년 대선에서 당시 김대중은 사자 필승론을 내세웠습니다. 노태우 김영삼이 영남을 나눠 갖고 김종필이 충청을 가져갈 경우 호남이 똘똘 뭉치면 자신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종 의원님께서 당시 삭발까지 하며 단일화를 촉구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혹자는 윤석열, 안철수, 고용일이 후보가 된다고 해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는 이와 같은 논리 전개가 정권 유지를 원하는 정치 세력의 기만과 술수임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사자 후보는 필패로 이어질 것입니다. 1위 후보가 이재명을 10%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필패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염원은 정권교체인데 그 정권교체가 안정적이고 넉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정권교체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격한 격차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염려하는 선거 부정이 발붙일 수 없을 것이고 선거 부정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격한 격차로 당선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경우 지금의 반대한민국 세력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 것이기에 현저한 차이의 승리를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물을 좀 가져올라 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전권 교체를 위해 지난 7일 긴급 구국대회를 개설하셨고 20일에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국대회를 개설하셨습니다. 지난 20일 대회에서는 구호로 그치는 단일화가 아니라 단일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후보자 단일화 추진위원회 속칭 단추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단추위는 박찬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광훈 목사를 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여러 차례 구국집회를 열어주신 전광훈 목사님께 목사님의 결단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단추위는 지난 22일 1차 모임을 가졌고 위 모임에서 단추위가 해야 할 일을 다각도로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다양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은 단추위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될 것이기에 위원인 저는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귀뜸만 해드린다면 단일화 작업을 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음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 공청회 자리는 단일화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띠는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압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가장 적합한 후보는 누구인가라는 항목입니다. 통상 단일화 작업에는 대통령직의 적합성,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대통령의 직무 수행력 등을 기초로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집권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폐해를 가장 잘 청소할 후보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껏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청소차 역할을 논의한 적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구국의 신념으로 목숨 걸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파탄에 빠뜨렸고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또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부동산을 안정시킬 뚝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집권 후 어물어물하다가는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청소하지 못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의 기본 사명도 이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철저한 국가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은 다른 일은 하지 않더라도 문 정권이 파괴한 것만 제자리에 돌려놓아도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단추위가 주축이 되어
각종의 단일화 작업을 수행해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기도원의 300용사는 이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도 기도원의 300용사 그룹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워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